오늘 하루 괴산과 단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돼 도내 확진자가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확진된 괴산군 장현면 오가리 91살 이모 씨와 75살 이모 씨, 64살 유모 씨는 같은 교회 신도로 파악돼 앞서 6명이 집단 감염된 경로당박 2차 감염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단양에서는 충주 세 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교직원 46살 오모 씨가 격리해제 하루 전에 실시한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